대박자 또는 몸으로 박자를 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악이 꿀렁꿀렁하게 들리죠? 그럼 제가 몸을 쓰지 않고 다시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훨씬 깨끗하게 들리시죠? 그리고 소리에 선도 있는 것 같이 들리실 거예요. 프로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발박자 또는 몸을 사용해서 박자를 세서 연주를 하시게 되면은요, 소리는 몸의 박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죠. 조금 더 확장돼서 생각을 해볼까요? 앙상블 또는 반주가 있는 MR 이런 것들과 같이 연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음악의 흐름을 타고 머리로 박자를 세서 음악의 흐름을 계속 타고 연주를 해줘야 되는데, 발박자나 혹은 몸으로 박자를 세시게 되면은요, 음악의 흐름과 몸의 박자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발박자를 세시는 분들이나 혹은 몸으로 박자를 세시는 분들이 되려 박자를 잘 못 맞히실 때가 더 많아요. 우리의 신체 반응은요, 음악의 흐름보다는 몸으로 박자를 세거나 발박자를 세면은요, 거기에 더 박자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음악이 쭉 나오는 그 흐름 속에서 타오가야 되는데 내 몸의 박자를 먼저 쫓아가야 되니까 박자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에 음악의 흐름에 따라서 몸을 정적으로 곡선의 형태를 그리면서 움직이는 그런 훈련들을 또 해주셔야 합니다. 저의 클라리넷 연주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움직임으로 악기를 연주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몸을 정적으로 혹은 가만히 두시고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음악의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빠른 연주를 할 때도요, 몸을 써야 될 때가 있고 몸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연주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몸을 함부로 쓰시는 거는 아마추어 입장한테는 되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곡이나 노래를 연습하실 때 서두르지 마시고 발과 몸을 묶어두신 상태에서 천천히 연주하는 습관으로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소리에 선이 생기면서 이제 멋진 연주의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의 과정들이 궁금하시면은요, 서초동 뮤직 포레스트 클라리넷 레슨 스튜디오로 찾아주세요.